완벽. 이건 내일 먹도록 할게요. 'Cause I bought a hot pocket at the 7-Eleven. Come on, let's do it again. I'll do it over again. Just to stay in this moment with you. Under the moon, I feel on top of the world with your hand in my pocket. Hold my jacket, pass the lighter, take a breath in. Sing that fast part, know the last part, the way you like it.
이거랑 이거 중에 너무 고민되네요. 여러분, 제가 어제 진짜 귀여운 게 많은 체리티샵을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6시에 문을 닫는데 제가 어제 5시 반에 카페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길을 걷다가 체리티샵이다 하고 들어갔던 데라서 30분밖에 둘러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문을 닫아가지고 내일도 너네 연이야 했더니 내일도 연다고 꼭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갈 준비를 마쳤고요. 여기서 어제 사온 거는 이 따뜻한 잠바인데 6파운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세컨핸드 샵이 아니라 체리티 샵이라 훨씬 싸더라고요, 가격들이. 오늘 또 가서 이쁜 거 있나 한번 봐야겠어요. 여러분, 저는 구제 쇼핑을 마치고 왔고요. 오늘 건진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쓱 볼 때는 예쁜 게 많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구제다 보니까 사이즈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니트를 딱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오버사이즈로 입으면 예쁘겠다 하던 게 팔이 거의 한 요만큼 더 길고 너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얼버무려서 입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게 어머 카메라로 보니까 완전 이상하네. 좀 얼핏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려고 거울에서 카메라로 눈을 돌렸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이렇게 계단식인 게 확 티나네요. 일단은 이대로 머리를 감아보고 조금 이상하면 약간 길렀다가
doors closing. 쓰레기 가지고 나온 거 까먹고 그냥 이거 들고 밖으로 나가버려서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어요. 저번에 게일즈라는 빵집이자 카페에서 산 잼인데 그 직원분이 이 맛 먹어보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내준 후드티예요. 근데 후드티는 좀 크게 입어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라지로 시켰더니 이거는 진짜 라지예요.